안녕하세요. 포마샵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분집합의 생성원리에 관련된 응용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부분집합의 생성원리는 선생님이 이론 시간 때도 무지하게 강조했었지만, 그 생성원리를 이해해야지만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띵킹에 가면서, 띵킹에, 띵킹에 가면서 문제 풀 수가 있다고. 알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하고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야. 알겠냐? 상당히 쉬워. 원리가 중요하다. 이론이 짱이야. 집합이론 안되면 다시 보세요. 부분집합의 생성원리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단다. 알겠냐? 다시 한번 봐요. 자 선생님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집합원소 하나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부분집합 몇개 있죠? 그건 알고 있지. 얘가 부분집합의 생성원리는 원소가 들어갈까 말까 원소의 선택 경우의 수야. 알겠냐? 부분집합의 생성원리가 원소의, 원소의 선택 경우의 수라고 알겠어? 그래서 1이1이 분집합에 들어갈까 말까 선택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두 가지가 있어요. 공집합하고요. 1 이렇게 있지. 그치? 한마디로 분집합두 개가 있는데. 잘 들어. 이제부터 두 개가 있는데. 1이 들어가 있는 게딱 들어가는 거 절반 한 개. 1이 안 들어가 있는 거한 개. 이렇게 얘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딱 절반이라고. 왜? 그럴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절반은 해당 원소가 들어가 있을 거고 절반은 해당 원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 봐,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너희들이 그 많은 거 하면 힘드니까 하나 더 1, 2할까 이번에는요. 원소 두 개짜리요. 원소 두 개짜리 분집하면 네 개가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설마,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있단 말이야. 네개가 있는데 요네개 4개 중에서 네개 4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1입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네개 중에서요. 1이 들어가는 게몇 개가 있을까? 당연히 절반. 왜? 1은 들어갈까 말까 선택할 게두 가지니까 전체 부분집합이 네개가 구성이 됐으면 1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두 개가 있잖아. 1이 안 들어간 집합도 부분집합도 두 개가 있을 거야. 알겠냐? 2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분집합이 네개니까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요. 한개두 개가 있을 거고 2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집합도 부분집합도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당연히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알겠냐? 어? 어? 예외 없어? 마지막, 하나 더. 1, 2, 3, 이번엔 3개짜리로한번 마지막 쳐다보고 끝낼게. 자, 이건 분집합몇개 있죠? 다 알아, 2의 3승까지는. 어? 어? 그래도 수학 공부했다면 알죠, 그쵸? 그 원리는 1이 들어갈까 말까? 2가 들어가든 말든 3이 들어가든 말든 제한이 없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생성된다고 얘기했잖아. 세팅! 고요호칙 2의 3승 8가지인데 써볼게. 어? 써볼게.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또 뭐가 있어요? 두 개짜리 이런 것, 요런 것, 저런 것, 맨 마지막 마무리 어? 자기 자신까지 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여덟 개가 있는데 여덟 개 중에서 잘봐 이제 색깔 수 없게, 색깔 야 일이라고 하는 놈이요 들어가 있는 게몇 개가 있을까 전체 여덟 개 중에서 당연히 몇개 떠들어 이제 나와야 돼네 개가 들어가 있을 거야 네 개가 왜? 전체 분집파이이 8개니까 1이 들어가 있는 건 절반 4개 1이 없는 것도 절반 4개 확인합시다 야야야야 야, 야, 야. 4개 있잖아 4개 있지 그렇구나 다음 2가 몇개 2가 들어가 있는 것도 여전히 4개 없는 것도 4개 2가 있는 것1 2 3 4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구성된다고 3도 마찬가지죠 1 2 3 4군데 들어가 있잖아 그쵸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아 재밌네. 좀더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생성 원리여 같은 비율로 구성이 된다. 전체 부분 집합들은 항상 뭐야? 원래 있던 집합의 원소들이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같은 비율로 모든 부분 집합을 구성한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부분 집합에 관련된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이라든가 또는 지금 문제처럼 각각의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들을 끄집어내와서 더한 거라든가 또는 가장 큰 원소를 끄집어내서 더한대든가 있다고 문제들을 다 띵킹해가면서 풀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이론 강의 살펴보도록 하세요. 부분집합의 생성원리는 워낙 중요하다. 워낙 중요해. 문제 풀러갑니다. 집합 S가 있는데 1하고요. 2분의 1하고요. 다음에요. 4분의 1 바로 쓸게. 2의 3승은 8분의 1이잖아요. 다음 16분의 1 이렇게 원소 몇 개? 다섯 개예를 갖는 집합 S가 있어서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문집합을요몇 개일 까요 일단 부문집합몇개 있어? 원소가 다섯 개니까 2의 5승 32개가 있겠죠. 됐죠? 32개 중에서요. 공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을 제거해 놓고 얘는 빼고 나머지 집합들을 A1, A2, A3에서 어디까지요? 31개가 있겠죠? 왜? 32개인데 얘는 뺐으니까 얘는 뺐으니까 31개의 부분집합들을 이렇게 명명 이름 붙였다고요. 이름 붙여 놓고 이 31개의 부분집합들은 다 원소가 있겠지. 공집합이 아닌 것들이니까. 그렇죠? 공집합인 부분집합은 뺐으니까 원래는 32개인데 공집합 빼 놓고 31개의 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가 제일 작은 것들만 끄집어내 와서 한번 더해 봐라.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하면요. 돌아와 봐. 이런 것 만약에 원소 개수가 3개가 있다면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5개짜리인데 3개가 있다면 이런 거잖아. 1이 1이 들어가 있는 게몇 개야? 1이 들어가기만 하면 1이 가장 작은 원소죠? 1이 있는 순간에 1이 가장 작은 우리가 원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1이 몇개 있을까? 1이요? 4개가 있을 거라고. 이해죠 다음 2는 몇개 있을까? 2도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1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왜요? 1이 들어가건 말건 있는데 1이 들어간 게 4개야. 그럼 1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4개잖아. 그 4개 중에서 2는요. 2는요. 몇 개? 2개만 2가 들어갈 거라고. 2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2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간 1이 없이 2가 들어간 거는요. 2가 가장 작은 거잖아. 이렇게 구성돼. 실제로도요. 1이 있는 것 하나 둘다 하나 둘셋네개 중에서 4개 중에서 1이 있는 것들은 가장 1이 제일 작은 원소고. 맞아요? 자. 1이 있는 것 중에서 2가 2개가 있었지. 1이 없는 것 중에서 2가 몇개 있을까? 당연히 절반 2개가 있을 거라고. 2개. 그쵸? 그러면 1이 없는 이거를 제외한 1이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1이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건 2가 되겠죠. 그 2가 최소한 소 그런 게 2개가 있을 거라고. 다음 1도 없고요 1도 없는 4개 또 2도 없는 이 2개. 2도 없는 2개요. 2도 없으면 이제 어떻게 이런 것다 빼버리고. 요거하고 요거 남잖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3이요? 3은 2가 1도 없고 2도 없는 두개 중에서 3은 한 개가 있을 거고요. 두개 중에서 3이 없는 것도 한 개가 있겠죠. 이게 바로 공집합이야. 1이 없는 거 1은 없어, 2도 없어, 3도 없어. 이건 공집합. 1이 4개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네개 1이 없는 것 중에서 두개는 2가 있고 또그두개 중에 2도 없는 것 중에서 3이 한개 있고. 항상 이렇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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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나눠 먹는다고. 그래요? 이 원리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적용하시면 쉬운 문제입니다. 봐요. 깨달았으면 봐. 자, 31개. 얘까지 32개가 있다고 하자. 자, 그중에 선생님이요. 부분집합을 꾸렸는데, 꾸렸는데. 제일 작은 건 16분의 1이잖아. 그럼 얘만 생각해, 얘만. 자, 32개에 여기까지 다 해서요. 3 2개의 부분집합이 있어. 근데 32개 중에서 질문, 질문. 16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요. 들어가 있는 것과 16분의 1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니 16분의 1이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6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게몇 개? 절반. 16개는요. 16분의 1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들. 존재하는 부분집합들. 16분의 1이 없는 것도 몇 개? 16개가 있을 거야. 이해 갔니 다음. 이 다음 단계는 16분의 1보다 작은 것. 8분의 1을 생각해봐. 8분의 1이요. 물론 마찬가지로 니들이 수용도를 그릴 줄 안다면요. 8분의 1 뭐하는 짓이야 이거 8분의 1 8, 색깔 좀 구식해 16분의 1 8분의 1이요? 8분의 1이 분분집합에 8분의 1이? 있는 것도 16개 16분의 1이 있는 것 16개 중에서 절반 8개는 8분의 1이 있고요 8개는 8분의 1이 없을 거야 16분의 1이 없는 것 16개 중에서 8분의 1이 있는 것도 8개 없는 것도 8개 이렇게 존재한다 얘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렇죠? 됐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계속 두개두개 두개 쪼개서 알겠어요 이렇게 구성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최소 원소니까 최소 원소니까 좀더해볼까 이렇게 할까요 좋아 16분의 1이 있으면 얘가 가장 작은 건 자명하잖아 지금 이렇게 대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분집합 꾸린 다음에 최소 원소를 끄집어낼 때 16분의 1은 몇번 나오겠니 당연히 16번 등장하죠 그럼그 16개 분집합들의 최소 원소는 당연히 16분의 1 알겠냐 16분의 1 이해갔죠? 다음 끝났어 16개 끝났어 나머지 이제 공지파 포함해서 16개가 남는데 그 16개 중에서 8분의 1이 있는 건 8개가 있고요 8분의 1이 없는 게또 8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8분의 1이 있는 거 8개는요 누가 최소원손이 아니 16분의 1이 없어 호랑이가 없죠 당연히 요 여우가 왕이죠 그렇죠 이런 게몇개 있다고요 8개 있을 거라고 알겠냐 그냥 여기서 8분의 1을 최소원손으로 갖고 올게 8개가 있는 거지 샤라라 됐어요 다음 다음 단계 이제 봐요. 16분의 1도 없었어요. 8분의 1도 없어. 없는 8개 중에서 다음은 누굽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존재하는 거는 4개일 거고요. 4분의 1이 없는 것도 4개일 거라고. 항상 4분의 1은요. 각각의 경우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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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4, 4, 4, 4, 4 그렇게 또 16개가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우린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16분의 1도 없고 8분의 1도 없는 그러한 부분집합. 어? 지금 24개 뺐어.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4분의 1이 있는 건 4개고 없는 건 4개라고 따라서요. 다음 4분의 1이 있는 거면은 4분의 1이 최소 원소인 놈이 될 테니까 그런 게몇개 4개 있다고. 예, 같죠. 다음 이제 여기 있던 자 16분의 1도 없고 8분의 1도 없고 4분의 1도 없고 그런 놈 다음에 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있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2분의 1은 이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다 잘리는 거야. 따라서 16분의 1도 없고, 8분의 1도 없고, 4분의 1도 없고 하는 놈중 그런 4개가 남았는데 그런 4개 중에서 2분의 1이 있는 건두 개, 2분의 1이 없는 것도 두 개. 그러면은 앞에 거다 없고 2분의 1이 있는 두 개. 이 분집합에서 최소 원소는 얼마입니까? 가장 작은 원소는 2분의 1이죠? 그런 게두 개가 있을 거라고. 이해 가지? 이해 가야 돼? 얘가 얘해 가야 된다고. 얘해 가야지만 다른 문제 다풀수 있어요. 봐요. 마지막 구성 원리. 자, 이제 16분의 1도 없습니다. 8분의 1도 없고요. 4분의 1도 없어요. 2분의 1도 없는 여기에는 이제 1만 있잖아. 1. 1이 있는 게몇 개요? 1이. 1이 1이 있는 게한 개, 없는 게한 개에서요. 음 응. 1은 한 개가 있겠네. 요 그렇죠? 나머지 이건 뭡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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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 없는 건 이건 공집합이죠. 그렇죠? 이건 공집합. 됐어요? 따라서 최소 원소가 16분의 1인 부분집합은 16개, 최소원소가 8분의 1인 부분집합은 8개, 최소원소가 4분의 1인 부분집합은 4개, 최소원소가 2분의 1인 부분집합은 2개, 최소원소가 1인 부분집합은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한번더 해볼게. 16개, 2 4개 28개, 30개, 3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알겠냐? 공집합은 뭡니까? 원소 자체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이기까지 포함하면은 몇개 네, 30, 32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 최소 원소들의 총합입니다. 1, 1, 1, 1, 1, 1. 더해지면 뭡니까?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이 문제 다시 한 번요. 다한번 써봐. 이것부터 써보고 아, 원소들의 선택 경우에 의하여 부분집합이 도대체 어떻게 꾸려지는가.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절대로 어떤 야, 2는 포함하지마. 이런 말이 없으면요. 예쁘게 같은 확률로, 같은 비율로 부분집합이 구성이 되더라. 그 구성원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있다고 문제 또는 뭡니까? 만약에 원소가 가장 큰 것들만 그 집안에 더하래요. 어떻게 출발할까? 16분의 1부터 왜 출발하니? 1부터 출발해서 같은 논리대로 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용도다 그리면은 항상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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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절반 쪼개 먹게끔 구성이 된다. 그중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 작은 것들 위주로 반대로 큰 거면 1부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런 위주로 과연 몇 개씩 존재하는가를 따져주면 된다. 원리 그대로 나중에 이 합의 관련된 문제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부분 집합의 합의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이 원리대로 구성이 그럼 도대체 1이 몇번 들어갈까? 2번, 2가 2가 몇번 들어갈까? 3이 몇번 들어갈까? 이거를 뭐야 외우지 말고 띵띵팅 띵킹 알겠습니까? 띵킹. 이 문제 푸는 여기까지.